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. 이제 6개월 만이시네요. 예. 어떠셨어요? 다른 건 다 썼는데 처음에는 좀 그 발기해가지고 물이 가끔 빠지는 경우 있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걸로 여기 와가지고 그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몇 번 해보니 또 괜찮더라고. 예. 처음에 그거 때문에 좀 많이 놀랐어. 수술 다시 해야 되나요? 아, 그렇게 놀래죠. 예. 근데 괜찮으실 거예요. 예. 연습은 열심히 하시긴 했는데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예. 예. 요즘에 요 반년에 중국에 세 번 갔거든요. 가가지고 예, 계속 일 있어가지고 갔다 왔다 했는데 중국에 있을 때는 자주 못 해거든요. 예. 친구도 안 만나고 뭐 술 마시고 해야 되나니까 네. 좀 제대로 못 했어요 그때는.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어요? 다 줬는데 딱 그 저가 당뇨 있으니까 살이 없잖아요. 효자가 위에 있을 때 그 부분이 좀 불편하죠. 반대는 다 괜찮은데. 그렇다고 뭐 일부러 살을 찌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. 살 안 찌워. 살은 안 찌워. 많이는 먹는데 안 찌더라고. 사용하실 때 뭐 여자가 다른 게 뭐 불편하다든가 뭐 이상하다든가 그거 말고 그런 건 없어요. 그런 건 없었어요. 네. 잘 하신 것 같아요. 네, 뭐 다 괜찮고 만족해요. 네. 처음에도 있어서 저수도 이게 오기 전에도 여쭤보고 했잖아요, 제가. 해보는데는 다 생각보다 실망이 많더라고요. 근데 이건 진짜 괜찮더라. 이제 사용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될 수 있나 그게 중요한 거죠. 10년 생존율이 85%, 15년 생존율이 75%, 20년 생존율이 50%라고 나와요. 네.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. 그런데 자주 쓰시는 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고장률을 낮추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젊은 환자분들이 사실은 더 쓸 일이 자주 있잖아요. 근데 그 환자들은 고장이 잘 안 나요. 근데 가끔 한 번씩 쓰시는 분들이 오히려 고장 나요. 그래서 뭐 아끼지 말고 쓰세요. 수술하고 많이 아프거나 하진 않으셨어요? 많이 아프고 그런 건 없어요. 그래서 수술의 날 첫날 저녁이가 조금 계속 환실에 왔다갔다 하는 느낌. 예, 그것 때문에 잠 좀 잘 못 자고. 후에 날부터는 뭐 크게 없더라고, 괜찮더라고요. 저는 3일 후에부터 집에 배달기사 가서 와가지고 배달기 다 했잖아요. 예전에도 소 키우는 분이 한번 오셨던 적이 있거든요. 예. 근데 소들은 매일매일 그 치워줘야 되잖아요. 예, 예, 예. 걸음도 치워줘야 되고 먹이도 줘야 되잖아요. 예. 다음날부터 바로 일하셨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자기는 괜찮았대요. 예. 근데 다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몸을 계속 쓰시던 분들은 그게 좀 괜찮은데 가만히 집에 보통 있던 분들이 막 움직이면은 이제 탈나지. 일단은 상태는 좋으시고요. 예. 잘 사용하시고 언제 시간 되실 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예. 한번 확인하시고 싶을 때 언제든 오세요. 아주 좋으십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